여러분은 저에게 저의 지나간 원숭이 시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보고서는 제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원숭이 시절을 그만둔 지 이미 5년이나 지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프란츠 카프카의 희곡 어느 원론에 드리는 보고서라는 희곡을 아십니까? 인간보다 지능이 더 높았던 원숭이 피터는 철장으로 둘러쳐진 자신의 울타리의 한계를 깨닫고 자유를 추구했던 철학적인 원숭이였습니다. 피터가 끝까지 그 울타리를 벗어나고자 울부짖으며 찾았던 것은 출구였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를 벗어날 수 있는 출구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세상의 걱정과 비웃음거리로 전락한 지 오래된 한국 교회에 과연 출구가 있겠습니까? 미국에서만 이미 한 해에 4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 또 한국 교회도 교세가 급속히 줄어드는 이 답답한 현실에서 교회에 정말 희망이 있겠습니까? 교회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문제, 교인들의 문제, 그리고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세 가지 종류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교회, 심지어는 개독교라고 비아냥 대상이 되는 교회, 그게 첫 번째 교회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주님이 이 지상에 세우려고 원래 계획하셨던 바로 그 교회, 그게 두 번째 교회입니다.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겠죠. 아쉽게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한 번도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반성하는 교회,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지 못해서 가슴 치며 애통하는 그 교회가 바로 세 번째 교회입니다. 앞으로 목회를 하시게 될 사랑하는 우리 후배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교회 중 어느 교회에 속하십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란 과연 어떤 교회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교회,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이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그 말은 성도가 원래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성도가 온전하고 문제가 없으면 목사가 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야 목사가 할 일이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란 어떤 상황에서도 목자가 양을 미워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성도는 불안합니다. 성도는 불안전해요. 그러나 절대 미움이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목회하다 보면 얄미운 인간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미움이 마음에 생기죠. 앞으로 여러분 마음에 가라지처럼 계속해서 미움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미움을 자신의 마음에서 해결하는 목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아무리 성도가 불완전하고 사고를 쳐도 목회자가 그 성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영조가 자신의 세손이었던 이산에게, 나중에 정조가 되는 왕자 아니겠습니까? 왕손에게 대리청정을 맡겼을 때입니다. 아직 경험이 없고 젊은 혈기에만 가득 차 있었던 이산은 의욕적으로 계획을 막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영조가 어떤 왕입니까? 아주 노련한 왕이고, 그 대왕 밑에서 함께 갈고 닦은 대단한 경험을 가진 노련한 신하들이 이 젊은 왕손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죠. 계속해서 저항하고 반대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이사는 어떤 결과를 얻어서 할아버지 영조에게 인정을 좀 받고 싶은데, 신하들이 도대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되는 일이라 하나도 없었습니다. 눈치챈 영조가 하루는 정조를 불러서 묻습니다. 너 많이 힘들지? 너의 진심을 몰라주고 신하들이 방귀를 들고 그러니까 그놈도 정말 괘씸하지? 아, 이산이 할아버지가 부른다 그럴 때는 야단 들을 줄 알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자기 마음을 알고 이해해 주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그래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예, 할아버지 마마, 신하들이 너무 믿고 너무 싫습니다. 내가 뭐 좀 하려고 하면 반대부터 합니다. 그때 영조가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이산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느냐? 그 신하들도 네가 사랑해야 될 네 백성들이다. 그 신하들 미워하면 네 앞으로 성군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내가 책에서 읽고 목회자로서 정말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너무 얄미운 성도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 네 알고 있냐? 네가 그렇게 미워하고 너를 괴롭히는 그 성도도 내 자식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 성도를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박 목사, 너 그거 알고 있니? 제가 어느 날 주님의 그 음성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예언 하나 하자면,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가서 목회를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목회지에 가라지가 자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못된 인간들 있을 겁니다. 저는 65년 인생 살면서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싶고 저도 본받고 싶은 그런 평신도들 교회 안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제 스승 같은 성도들을 많이 만났죠. 그러나 65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사악한 인간들, 정말 악한 인간,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느냐 하는 인간 교회에서 다 만나봤습니다. 가라지들입니다.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가라지들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가라지를 뽑을 권리를 주님이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 주님이 가라지를 뽑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한 적이 없다는 사실, 그거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라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두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목회할 때 여러분 가슴에 비수를 꽂고 등 뒤에서 배신의 칼날 꼽는 그들 저주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어떤 경우에도 성도를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성도를 향한 저주가 나가는 순간 우리는 목사로서 자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아무리 얄밉고 억울해도 그들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축복의 기도는 못할지언정 그저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너무너무 믿고 너무너무 힘들어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아,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호적에서 파버리고 너 내 자식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자가 양들이 가라지 노릇하면요, 저걸 어떻게 뽑아버릴까? 이 생각만 하게 돼요. 정말 한심하고 안타까운 건, 잘못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가라지 뽑는데 모든 목회 열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내 목회의 목표가 가라지 뽑는 거야. 그럼 목회는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목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란 목자가 양들 위해 피를 흘리는 거예요. 아십니까? 양들은 목자의 피를 봐야 그때 그 사랑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핏도 높이면서 사랑하라고 설교해봐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피를 흘리는 희생할 때 그때 사랑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거예요. 혹시 앞으로 여러분 목회하는 교회 사고치는 성도 있거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사고 뭉치 딴 다르게 좀 쉽게 설명하면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좀 알아주십시오 이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부어줌으로써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온전하지 못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디 부탁합니다. 목자는 절대로 양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양을 잘라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파송할 때 정말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리떼 가운데 보낸받은 양,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양이 어떻게 이리와 싸울 수 이길 수 있습니까? 양은 어떤 공격용 무기도 없습니다. 하도못해 방어용 무기도 없어요.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도 하나 없습니다. 발톱도 하나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 목회에 이리떼를 만났는데, 심지어 이리떼 속에 들어왔는데 어떡하라는 소리입니까? 예수님 우리 보고 어떤 목사가 되라는 소리입니까? 쉽게 말하면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이리를 만나가지고 먹어뜯기는 양이 되거든, 너도 이리가 돼가지고 그 이리떼와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정신이고 자기 부정의 정신이에요. 차라리 가슴에 피를 토하고 죽을지언정 양을 도살하는 목자는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자니까 주님을 위해서 멸시천대 다 받고 종교 영광은 주님께 드린다고 나선 사람들이니까 억울할 때 많을 겁니다. 그래도 참아야 합니다. 우린 목자니까. 생각할수록 배신감이 들고 미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을 미워하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마음에는 분노의 칼을 갈고 있다면 그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갈등이 생기고 힘들어 어려울 때 양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목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십시오. 그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박찬호 선수가 현역 선수일 때 아주 감동적인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6회 말에 이분이 2대0으로 이기면서 이제 구원 투수에게, 마무리 투수에게 자리를 내려주고 왔습니다. 근데 마무리 투수가 그것만 방어만 하면 이제 박찬호 선수가 승리 투수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무리 투수가 잘못해가지고 4점을 주는 바람에 2대4가 돼서 박찬호 선수가 패전 투수가 되더라고요. 저는 야구에 대해 잘 모릅니다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합이 끝나고 기자가 박찬호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후배들이 잘못해서 승리 투수가 될 수 있었는데 패전 투수가 돼서 후배들이 얄쑥하지 않습니까? 후배들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박찬호 선수가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에이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내 책임이고 내 탓입니다. 내가 좀 더 잘해서 점수를 더 많이 내고 물러줬으면 승리 투수 될 수 있을 텐데 그것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 질문은 오랜 시간 두고 연구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날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박찬호 선수라는 이 선수의 평소의 철학이 묻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의 인격, 그의 연륜, 삶의 철학에 나온 거죠. 제가 박찬호 선수의 말을 듣는 순간 깨달은 것이 이것이에요. 목사는 어떤 경우에도 남을 원망하면 안 된다. 성도를 원망하면 안 된다. 제가 얻은 결론이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목사 책임이에요. 장로가 사고쳐도 목사 책임이고요. 권사가 사고쳐도 결국은 목사 책임이에요. 누구랑 같이 욕할 필요 없어요. 결국은 내 문제로 귀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이겁니다. 사랑 후배들에게 제가 너무 스트레스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분이 목회 현장에 가서 목사가 됐을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궁극 책임은 내가 진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목자기 때문에 장사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목자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것, 힘든 일의 책임은 내가 진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란 목사가 자신도 불안해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내 성도님들의 용서가 필요한 불완전한 존재예요. 정직하게 대답하자면 모든 교회는 신앙적인 면에서나 도덕적인 면에서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성교와 교육과 친교 등 각 방면에서 끊임없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 지상에 완벽한 교회는 애당초 존재할 수 없었고 존재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시 재림한 날까지 세상에서 개닥교라고 욕을 먹더라도 교회는 존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그 불완전해 보이는 교회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인간의 조직이 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일한 조직이 교회입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개의 교회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각 개의 교회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간 사람들을 되찾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의해서 세워진 이 지상의 최전방 부대인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목회자의 철학과 신앙관의 절대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의 그릇이 어떠냐에 따라서 평온한 교회도 쑥대밭이 될 수도 있고 천하의 악명 높은 교회도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목사 개인의 영향은 아닐 겁니다. 그 목사와 함께하는 성령의 능력일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코 속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는데 어떻게 분열이 있겠습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 아닙니까? 성령이 없이 인간의 머리로만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거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후배님들이 목회할 때 이런 목회 현장에 작은 열매라도 맺히면 그 하나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자신의 수고를 몰라주는 것을 애타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뿌리 깊은 나무라는 세종대왕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아주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수십 년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세종대왕을 오해해서 암살을 하려고 하던 암살범이 체포가 돼서 세종대 앞에 끌려왔습니다. 도대체 너 왜 나 죽이려고 하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암살범이 비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용상에 앉아서 태평하게 세상을 굽어보시니까 신수가 훤하십니다. 아, 이놈이 그 왕을 그렇게 비판하더라고. 그때 세종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놈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느냐? 얼마나 범민의 밤을 지새고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눈물 흘려 하는지를 이해는 하느냐? 목회자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교인들은 여러분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입장이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목회자는 결코 양들의, 성도들의 이해받는 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목자가 양들의 이해를 받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목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란 목자가 양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양들을 미워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내 책임이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자기 부족을 생각하지 이건 전부 못된 교인들 때문이라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그 교회가 바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들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변하면 출구가 보이지 않는 한국 교회가 변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변할 것입니다. 교회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서 여러분 앞으로 목회사에게 위대한 열매가 있기를 여러분 앞날을 진심으로 건투를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그 중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이렇게 귀한 선지 동산에서 훈련할 수 있는 귀한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결코 쉽지 않고 험난한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보냄받은 양으로서 이리 때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진심으로 그 양들을 사랑함으로 주의 사랑과 주의 크신 은혜를 드러내는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들의 미래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린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은 교회이지만 이 교회가 결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주님이 피값으로 사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제자된 정신,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써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충성된 주님의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